자, 언급드렸던 펭귄 선수의 집중력 그리고 난 선수도 고생 엄청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리스를 그렇게 많이 만나고 이긴다는 건 그만큼 트리스를 대처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줄을 잃었던 그 핵심 카드에 대한 대항, 저항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트리스는 오랜 전통의 강력한 카드임에도 다 뚫고서 이겼단 말이죠. 특히나 그것도 트리스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나이를 쓰러뜨렸습니다. 자, 그 정도로 내공 있는 모습을 앞선 8강에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더더욱이 기대가 되는 거고, 하지만 건너편에 이 선수는 우승후보 신현을 잡고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강력한 우승후보를 잡고 올라온 펭귄 선수가 이번에는 어떤 집중력을 보여줄 것인가, 가장 기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승후보를 점쳤는데 그 선수를 잡고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운적인 요소도 없었던 거 아니지만 그 운이 오늘 하루 종일 펭귄 선수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게 바로 우승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기세가 이어져야만 되거든요. 네, 그 선수의 경기 속으로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역시나 지옥의 운을 견뎌내면서 올라온 펭귄, 그리고 난 선수는 역시나 밸런스 형이었어요. 네, 펭귄 선수가 아까 지옥의 운을 버티고 왔지만 이번만큼은 진짜 밸런스 싸움에서 승리를 거둬야 한다는 거. 난 선수에게선 그렇게 위험해 보이는 빠른 테크트릭 덱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난 선수는 이번에 변종 두 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를 네,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뭐 고치나 뭐 여러 가지 상대 카드를 지워버릴 수 있는 자원에다가 어둠을 일단 기사 위주로 또 가겠죠. 스켈레톤 기사. 네, 스켈레톤 기사는 지금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스켈레톤 기사의 강력함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상대의 주문 카운터도 뺄 수가 있고요. 자, 역시나 초반부터 빛이 좀 모여, 자연이 좀 모였었는데 바로 트리스를 불러내고요. 네, 트리스를 불러내는데 대처할 만한 카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난 선수가 과연 어떤 주문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파이어볼이 마이너스로 있다면 레벨 1대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자, 트리스. 바로 뱀파이어 영웅 배쉬. 아, 이걸 잡을 만한 요소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뱀파이어 영웅 배쉬가 원래는 어둠 카드인데 지금 만화 변종으로 나왔습니다. 정리할 만한 카드가 없습니다, 일단. 자, 자원도 넉넉한 상황이 아니고요. 네, 골드도 아쉽게 됐고 마비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좀 진정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속 체력은 흡수할 거거든요. 엘프 영웅 트리스가 이제 피가 얼마 없는 상황에 노티라이 바늘과 같은 콤보 기술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직 미사일을 통해서 좌측을 열어놓고 스켈레톤을 공격, 그리고 계속 체력은 흡수됩니다. 아, 레벨업을 하게 강요를 만든 최고의 시나리오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배쉬가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2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턴입니다. 자, 역시나 배쉬를 제거하기 너무 어려운데요. 네, 강력한 소환수 두 캐릭터가 남아있습니다. 스켈레톤은 저렴하지만 단일 코스트 소환수 중에서는 거의 최상급의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레벨 2가 된 상황에 정리해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모아놨던 어둠자원을 헤라운드, 그리고 바로 바늘로 찔러버리네요. 네, 노티라이 바늘로 어둠자원을 다시 한번 회전시켜줬습니다. 아직까지는 난 선수가 어둠자원이고 자연자원이고 더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난 선수가 세기를 박아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데미지 상으로는 확실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난 선수가 과연 네, 역시 네. 자, 그리고 막는 게 아니라 먼저 칩니다. 체력적 우위를 이어나가겠다는 얘기죠. 네, 스켈레톤이 계속 살아있는 건 정말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소환방의 폭탄으로 일단 스켈레톤의 갑주를 벗기겠다는 거예요. 스켈레톤으로 돌아왔죠. 자, 하지만 6의 데미지를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독. 엘프를 죽이긴 아깝지만 이대로 놔둘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 자원이 쌓였을 때 다시 트리스를 내기 까다롭게 만들기 위해서요. 자, 가운데 칸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쉽게 뽑지 못하게 하겠죠. 네, 우선 파이어볼트가 어둠 변종으로 들어있었습니다. 자, 역시나 6의 데미지는 확실히 치명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워버렸고 이제 난 선수도 레벨업을 목전에 두고 있고 펭귄 선수 다음 턴에 레벨업을 할 수가 있는데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상대가 자원 없기. 위로 인습 하나가 전장의 큰 입지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레벨업 기점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위로 인습을 제거하지 않는 것도 곤란한 일이고 그런다고 그냥 레벨업을 가도 상당한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10미터로 떨어지거든요. 위습에 의해서. 네, 그리고 난 선수가 레벨업을 하고 무덤에 카드가 더 쌓였을 때 복수의 화살이 있다면
그것 또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리르 선수만 복수에 와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레벨업보다 먼저 사냥을 통해서 제거, 그 후에 레벨업. 네, 골드 자원이 이제 그래도 쌓이고 있는데 엘프가 성가시긴 할 겁니다. 엘프를 이제는 제거해도 되는 이유가 자연 자원이 없기 때문에. 아, 그냥 그래도 무시하네요. 역시 네. 데미지 2는 우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랑비에 아직 오스시 젖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벨업 이전에 조금 더 강력하게 압박을 할 생각이 있어요, 난 선수는요. 네, 강력한 압박을 위해서 어둠 자원을 모두 소모해주고 스켈레톤 기사가 나왔습니다. 레벨업 전에 나왔기 때문에 레벨 2 상태이기 때문에 3대보다 위압감은 떨어지지만 레벨 3인 상태에서도 레벨 2 스켈레톤 기사를 잡기 까다롭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과연 어떤 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트리스까지. 트리스, 소환방폭탄은 아까 사용하지 않았나요? 이거 무덤 재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카드를 하나 버려주겠죠. 자, 배신을 버려버리고 역시나 소환방의 폭탄으로 일단은 깔끔하게 좀 이제 벗겨내고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네, 우선 어둠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복수의 화살도 유효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거, 아, 이거 복수의 화살 나와요. 자,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왔죠. 무덤에 9개나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5의 스켈레톤까지 마무리를 자, 시켰어요. 역시나 중요할 때 피니시는 복수의 화살. 아, 복수의 화살이 레벨 2에서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한 번 더 단계를 절약하기 위함이었네요. 자원도 아껴주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그 지지를 받아내기 위해서 자, 레벨업보다는 역시나 시종일관 밀어붙였습니다. 네, 스켈레톤 기사가 공격을 유효하게 만들 수 있었던 그 기점이 복수의 화살로 이어지면서 트리스를 제거하는 이유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자, 역시나 이 그 한 번의 판단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 번의 판단이 모든 것을 비껴가게 만들었고 이번에 펭귄 선수가 한 점 뒤처지면서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역시나 중요할 때마다 나오는 복수의 화살, 역시나 앞단에도 그랬고 이전 경기도 그랬고 이번 경기마저도 네. 이게 어느 정도 데미지가 남아있을지를 잘 계산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복수의 화살이 레벨 3에 가서도 유효했겠지만 복수의 화살 레벨 3이 되면 3자원을 소모하는데 그 이전에 스켈레톤 기사로 모든 어둠 자원을 소모했잖아요. 그럼 레벨업을 해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했습니다만 그걸 다 사용하고 다음 턴에 얻는 어둠 자원 플러스 무덤에 버리는 어둠 자원으로 복수의 화살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레벨업을 강요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무덤에서 카드를 언제 불러드리는지도 중요한 건데 자, 일단은 오히려 8강전 경기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난 선수가 보여줬네요. 네, 1라운드. 이제 슬슬 무대에 대한 긴장감도 사라질 때가 됐고 점점 서로의 카드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이제 비밀이 없는 사이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앞선 경기는 막 진짜 뭐 배신 두 장 카드 네. 들고 나 정시도 잡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배신 두 장도 이겼는데 더 이상 거칠 게 없죠. 네. 자, 일단 난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두 번째 경기로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질지 두 선수의 두 번째 경기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승부수를 던질 땐 던져줘야 그래야 분위기를 잡고 가는 겁니다. 네, 생각하는 사람은 유일한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장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고 길게 한다고 해도 무조건 좋은 판단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건 자신만의 판타지일 수 있습니다. 그 판타지가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엇갈렸잖아요. 그 엇갈림을 이제 다시 축을 틀어와야 될 때입니다. 자, 일단 박호준 선수가 먼저 1라운드를 가져온 가운데 펭귄 선수의 반격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동일한 자원이죠? 네, 자원 체계는 같은데 펭귄 선수에게 변종이 5개나 들어있습니다. 그에 반면 난 선수는 변종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완벽한 밸런스를 가져왔는데 고블린 폭탄병을 무시하고 스켈레톤 기사로 공격을 하겠다는 의지와 포함해서 자원 체계가 111이면 스켈레톤 기사를 방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없죠. 방해할 수 있는 건 마비탄밖에 없죠. 하지만 그건 그냥 한 턴에 늦추는 것일 뿐 그래도 유효하다면 펭귄 선수가 변종이 많기 때문에 고블린 폭탄병의 한 방이 너무도 크다라는 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써 체력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네, 고블린 폭탄병을 제거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또 하나의 협방 무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쉐르가 전장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맷집용이에요. 자, 그냥 제거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체력이 벌써 바닥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홀리미사일을 겨냥해서 켈레톤 기사
일단 스켈레트를 벗겨놨고 쉘은 일단 한 대 집어넣습니다. 쉘에게 골린 폭탄병을 제거하는 게 현명할 수도 있었는데 제거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고블린 폭탄병을 제거하고 레벨업을 안 했으면 상대가 레벨업을 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는데 펭귄 선수는 그냥 레벨업을 택했고 여기에서 레벨 2에서 더 많은 선택지 속에서 한 번의 공격을 더 가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골드 자원도 4개나 들어와 있고요. 양쪽 네. 모두 다. 자원의 회전력은 비슷한 가운데 시민 플러스 1 골드 자원으로 나왔습니다. 시민이 지금 3레벨로 나왔는데 죽을 경우 빗자원이 두 개나 돌려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빗자원에 상당한 힘이 실려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선 경기에도 이런 흐름을 펭귄 선수가 보여준 바가 있었고요. 자, 뱀파이어를 흡수하고 제거할 만한 카드가 있나요? 이걸 쓰기에는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지 않은 판단이에요. 자, 일단 넘깁니다. 자, 이건 사냥이 있었습니다. 빗사냥. 그래가지고 빗자원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체력 역전됩니다. 이건 물론 난 선수의 자원 체계가 아직까지 안정감이 있지만 변종이 아닌 순종 유저가 같은 무덤수에 체력 차이가 이렇게 난다 시사하는 바가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시민을 죽인들 빗자원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아껴뒀던 골드 자원이 이렇게 써버리면 나중에 배신도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물론 난 선수는 복수 화살이 있을 경우 지금의 무덤 상황을 계속 변화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위협감을 더 주고 싶겠죠. 스켈레톤이 나오면서 전장을 위협해주고 있는 상황 속에 펭귄 선수가 어떤 카드를 꺼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자원은 이미 충분히 파이어볼트. 자, 그리고 또 한번 복수의 화살로 승부수를 던질 거라면 어둠 자원 계산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 네, 시점부터 레벨업을 했고 서로 레벨이 3, 자원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력 차이는 5나나고요. 체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5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배신이 살짝 네. 올라왔다 들어갔죠? 이건 자, 트리스 소환방의 폭탄 설마 이거는 사라지더라도 무덤 재생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거 알고 썼어요. 그렇죠. 방금 전에 쓰지 않았느냐. 소환방의 폭탄을 뚝 꺼내려면 무덤 재생 체력을 내놔라 네. 이거죠? 체력도 내놔야 돼. 매복 있었네요. 와, 매복 있었어요. 야, 이러면 달라집니다. 이러면 얘기 진짜 다릅니다. 네, 스켈레톤 기사가 나오고요. 자, 원래 무덤 재생을 노렸는데 매복이 더 있었다. 이건 이전 경기에서 펭귄 선수가 매복에 대한 기억을 잠시 놓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매복을 썼을 때 많은 자원이 빠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이상의 행동은 불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그런다고 펭귄 선수가 자유롭게 배신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아니죠. 네, 배신이 7자원에 나오기 때문이죠. 마비탄 그걸 알고서 시간을 좀 더 끌어주고자 그러면서 무덤 재생 갑니다. 어느 체력이 역전되는 상황이죠. 물론 난 선수가 무덤 재생을 했을 때 체력이 역전된다라는 건 다시 한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선택했습니다. 자, 골드가 옵니다. 자, 마비탄을 쓰면 골드 자원이 격차가 벌어졌고 자, 묵직한 카드를 충분히 배신을 먼저 땡길 수 있는 건 아래쪽에 난 선수예요. 네, 난 선수. 그래서 펭귄 선수가 알고서 다른 소환수를 꺼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한 번에 끝나버릴 수도 있죠. 배신, 복수의 화살 콤보로요. 상대가 무덤 재생할 때까지 계속 괴롭히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골드 자원에 약간 행운이 받쳐주지 않으면서 배신을 쓸만한 타이밍이 나오지 않고 있고 이번 턴에 일단 배신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면이 크게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계속 놔뒀을 경우 전 게임처럼 8 그리고 복수의 화살 7 데미지로 딱 15컷에 맞게 게임이 끝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스켈레톤 기사를 막아야 되는데 막을 만한 이렇다 할 자원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스켈레톤 기사를 막고서도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스켈레톤 기사를 같이 꺼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마비탄 네. 일단 또 버팁니다. 야, 이러면 뒷그림이 애매해지지 않을까요? 네, 자원을 지금 골드 자원을 많이 썼습니다. 이러고서 홀리미사일 이러면 다시 한번 위협하기 위해서 난 선수가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최대한 저렴하게 먹힌 겁니다. 자, 근데 또 나옵니다. 자, 위쪽에 일단 깔아놨고 그냥 막는 게 아니라 지우고 본인이 깔았어요. 네, 이건 배신하고서 의식이 나올 수도 있는 콤보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요. 배신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무덤 재생 시켰습니다. 이거 배신하겠던 자 코스가 하나 버리네요. 자, 됐죠. 이러면 배신이죠. 네, 트리스 못 나오니까요. 그렇죠. 배신. 배신 과연 사용합니다. 사용하죠. 상대 골드가 없어요. 네, 메말랐습니다. 자원 체계가 메말라서 상대는 빛도 어둠도 아직 가득합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이번 턴에 뭔가 못했을 경우에는 마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아, 쉐르. 이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뭐 위험할 때마다 쉐르가 나와서 맞아주네요. 네. 미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가장 힘든 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의식 가서 어둠 자원을 많이 모아주네요. 야. 아, 저격했다가 지금 다시 빼줬습니다. 생각 지금 다시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나에게 옳은 생각일까? 그냥 쉐르 지금 처치할 수 있는데? 처치하고 다시 한번 협박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배신을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이대로 다시 돌려보내면 위험하기 때문에 의식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돌려받고 스켈레톤으로도, 아, 스켈레톤 이번엔 대기 상황이기 때문에 쉐르가 제거당하지 않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렇게 또 반대편을 찌르네요. 네, 반대 허를 찌른 스켈레톤 기사가 다시 나와주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아, 이게 자원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두들기네요. 네, 지금 마음껏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비 쌓이는 게 보이시잖아요? 비 자원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맞은편에 스켈레톤 기사로 방어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자원 쌓고 있는데 선방의 폭탄 주문 시작.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본인이 꺼낸 미녀 죄수 쉐르가 본인의 화염 속으로 빨려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면 데미지를 또 한 번 10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마지막 때 피니쉬용 화살이 준비될 수도 있거든요. 네, 화살이 아직까지는 무덤 개수의 차이 때문에 준비되긴 어렵습니다만 스켈레톤이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지금 무덤이 4개이기 때문에 헤라운드. 헤라운드네요. 자, 제거해줄 순 없었지만 지금부터 그래도 가장 싸게 낼 수 있는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홀리미사일. 자, 홀리미사일로 다시 한번 제거하고 이러면 무덤에 카드 두 장 버리고 다음 턴에 세기를 박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자원을 축적. 이건 국민 선수보다 난 선수가 복수야사 계산을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설계가 완벽한데요. 네. 자,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남은 체력 7에서 사용한 카드를 아, 무덤 재생했는데 딱히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네, 낼 수 있는 거 이제 미녀 제수 쉐르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또 펭귄 선수를 좌절시키네요. 한 경기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자, 자, 무덤에 일부러 버리고 있어요. 세기라는 거죠. 자, 복수의 화살 엉거트렸던 대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네, 기억해 두라는 겁니다. 이건 일부러 덱의 자원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는데 보여준다는 건 일종의 세레모니도 함께 할 수 있으면서 나의 카드는 이렇게 돼 있으니 이런 자원 체계가 나왔을 때 그렇게 체력 낭비하면서 게임하지 말라고. 아니 뭐 어차피 이겼던 덱은 이후에 못 쓰는데요. 네, 너도 다음 게임에 못 쓰는데 난 다음 경기도 이길 건데? 라고 지금 또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8강전은 뭐 했다면 뭐 블라인드까지 가고 뭐 적어도 마지막 라운드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네, 지금 그 마지막이라는 말이 없을 정도로 오히려 한 선수의 마지막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게요. 의외로 지금 4강전은 좀 심플하게 가는 네. 구도인데. 네, 어쩌면 스트레이트가 가지 않을까. 제가 아까부터 빠뜨린 말이 있다면 지금 행운의 좌석이라는 이야기가 관중석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부터 이거 계산했는데 지금 우측에 앉은 선수가 이제 연달아 6연승이에요. 네, 한 번도 우측에 있는 선수가 지지 않습니다. 저쪽에 그러니까요. 대천 사이 가오가 있지 않은가 할 정도로. 이야, 이게 저렇게 되면 뭐 돈 주고라도 사야 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황금 좌석이죠. 예, 보통 저게 6연승은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아직 네. 뭐 이번 경기 끝난 건 아니지만요. 그렇죠. 거의 지금까지는 패왕의 자리입니다. 아까 저 자리 때 펭귄은 이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까지는 예. 아, 나에게 행운이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네, 지옥의 문이 천당의 문이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다 뒤집혔습니다. 지옥의 문이 없자 펭귄 선수가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밸런스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변환권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경기만으로 단 6경기만으로 이전 경기와 포함해서 결승전 대진이 완성될 수 있는데 과연 펭귄 선수가 여기서 집중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두 선수의 세 번째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뭔가 보여줘야 돼요. 네,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세계적인 유명 작품만 떠오르게 생겼습니다. 펭귄 선수의 닉네임에 걸맞는 플레이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자, 2대0으로 박호준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펭귄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일지. 오늘 뭐 중요할 때마다 막 복수해야 될 뭐 두 번째 경기 좀 느슨하긴 했습니다만. 네, 역시 직접 영웅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좋은 일이고 난 선수 이번에도 변종은 없습니다. 상대가 자원을 축적. 자, 또 한 번 동일한 자원. 아, 이건 펭귄 선수가 이번에 골드를 소모하지 않으면 골드 자원을 무덤에 넣지 않으면 다음 턴이 위험합니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마비타는 지금 버렸어요. 트리스가 나올 거란 걸 예상했다는 거죠. 자, 상대의 어떤 그 자연 카드를 보자마자 야, 요거는 뭐 또 초반 트리스네. 그러면 골드 자원 모아놓자. 지우겠다는 그러니까 스켈레톤. 네, 그에 응하는 자세는 스켈레톤이었습니다. 이제 자원도 쌓였겠다. 이쪽에서는 스켈레톤 기사를 준비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번에는 아직까지 펭귄 선수의 응하는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난 선수는 자연이 하나 쌓여 있고 오늘 쉐르 고생합니다. 그냥 오늘 종일 맷집이에요. 네, 스파링 파트너인데요 스켈레톤에. 자, 그냥 더 싸게 맞겠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이거 오히려 레이디 쉘을 그냥 제거하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저기 자, 코스트 낭비지만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트리스 내면 죽는다. 레벨 2로 갔습니다. 자, 이쪽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쪽도 레벨이 따라왔고 데미지는 점점 누적되고 있습니다. 거의 두 배의 데미지 차이가 누적되고 있는데요. 자, 스켈레톤에게 두 대는 얻어맞았어요. 자, 이쪽에 트리스가 있다는데 이쪽에서 트리스를 꺼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스켈레톤 기사가 아, 그래서 처음부터 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고민했고 버텼다가 쉐를 꺼냈다 두 대 얻어맞았습니다. 네, 잘못된 판단입니다. 상대에게 낭비를 유도했는데 진짜 낭비했어요. 이건 난 선수가 허세를 부린 게 아니라 확신입니다. 저기 주문을 시전하여. 자, 스켈레톤 기사 그대로 고치로 이번에 스킬 하나 사용하나요? 마비탄 있으면 죽습니다. 마비탄 있으면 죽어요. 마비탄! 아, 이러면 너무 이래지는데요? 자, 스켈레톤이 또 한 대! 번. 자, 이제 두 배를 넘었습니다. 아, 세 대를 맞았어요, 스켈레톤한테. 자, 가장 이 세상에서 간단하게 게임이 끝날 수 있습니다. 펭귄 선수가 스켈레톤 기사로 그냥 단순하게 막아주려고 했는데 있는 자원을 방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쉐를 한번 꺼낸 것뿐인데 경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냥 지금 펭귄 선수가 내줬던 자원들은 스켈레톤 기사와 미녀 쉐르밖에 없었습니다. 자, 트리스 나왔습니다. 트리스 나왔는데요. 자, 이건 일종의 그냥 스켈레톤을 없애주고자 하는 마음가짐이에요. 다음 턴에 쓸 것이고 스켈레톤은 제거가 될 것이고 이건 자원 계산을 다음까지 생각한 펭귄 선수의 판단인데 이건 낭비성 판단이에요. 지워버릴 수도 있고요 지금 사실. 네, 지금은 소환방해 폭탄을 사용해도 스켈레톤이 죽는 게 문제. 화염방사. 자, 희생 안 됩니다 이러면. 자, 스켈레톤 또 때려요. 자, 어느새 네 무덤에 네 대. 난 선수는 무덤에 자원이 다섯 개나 쌓였습니다. 이게 말하는 바가 커요. 자, 스켈레톤 아직도 안 죽었어요. 네, 엘프 공수가 이번에 제거할 거라는 거죠. 저게 소환수. 자, 레벨업 기점에서 고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만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레벨업을 그냥 해도 됩니다. 왜냐? 무덤에 어느새 카드가 여섯 개가 쌓였습니다. 이거 난 선수에게 희소식이잖아요. 또 한 번 복수의 화살을 날릴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창기사. 자, 뭐 괜히 뭐 트리스 이런 꺼내봐야 지워지니까 그럴 필요 없고.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뒤를 봐도 된다는 얘기죠. 네, 이건 역전이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체력이 4배 차이가 납니다. 이게 순종의 이득이거든요. 레벨업을 했을 때 체력의 폭이 상당히 크게 상승합니다. 자, 뭔가 변동으로 심리전을 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네, 이건 배신을 해주던지 진화의 고치가 있다면 고치를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배신? 야, 배신 나왔습니다. 이후에 레벨 3이 됐을 때 더 꺼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헤라운드와 엘프 공수가 먼저 공격을 해줬지만 아직까지는 고기가 피를 흡혈한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어, 자, 무섭게 불러드렸죠? 이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진화 고치를 위해서 그리고 마비탄도 있었고 많았어요. 네, 무덤 재생을 했기 때문에 마비탄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상대가 하지만 자원 그대로 모아줬습니다. 이런 마비탄을 쓸 수가 없죠. 자, 다음 턴에 돌아오는데 이걸 제거해주고 싶을 거예요. 추가 자원을 광역을 한번 녹이고 나서 뒷걸음을 보겠다는 생각인지. 자, 일단 자원을 불러드렸던 난 선수고요. 자, 노티라의 바늘을 써서 약간의 자원을 희생했지만 어둠 자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자원 회전력에서는 난 선수보다 훨씬 앞서고 있어요. 이게 무덤 재생을 한 게 나쁜 악수일 수도 있습니다. 난 선수의 유일한 단점이 복수의 화살을 쓰기 위해서 스킬을 과감하게 사용하고 빠른 판단을 준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자신의 판단이 엇갈리며 게임이 조금 더 진부하게 끌어졌을 때 그때 복수의 화살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거든요. 지금 그게 바로 그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소환방해 폭탄을 사용하면 엘프 공수를 제외하고 헤라운드까지 잡아줄 수 있지만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자원 낭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쓰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상대가 자 계속 자원만 먹고 있어요. 자 자원을 잘 모아주고서 한 방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잘 때려줬을 때 복수의 화살 한 번을 무덤 7까지 쌓아주지 않아도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펭귄 선수가 무덤 재생? 이거 배신 나오면 게임 끝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무덤 재생이 이번에 전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리 자, 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글쎄요. 배신! 자, 배신 나오면? 배신 나옵니다. 아 이러면 악수가 되는 거죠. 배신 당연히 나오고 복수의 화살이 당연히 나오죠. 아 이러면 피니시에요. 복수의 화살. 자 미리 그리고 헤라운드가 마무리. 아 복수의 화살이 그야말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강력함을 보여주는 난 선수가 결승의 두 번째 주인공이 됐네요. 오히려 뭐 복수의 화살 장인보다 더 완벽한 복수의 화살 꽂아놓으면 네. 3연승입니다. 네 선수 안내에서 말씀드렸던 국리르 선수보다 더 많은 복수의 화살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4강 두 번째 경기도 일방적인 승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박호준 선수가 결승전으로 가서 최민호, 국리르 선수를 만나게 됐네요. 네, 일단 국리르 선수와 함께 서로 복수의 화살이 날아오르는 관계가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자, 기분이 어떨지 한번 난 선수의 한번 심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마비노기 듀얼 왕중왕전 드디어 두 번째 결승전에 진출한 박준호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먼저 굉장히 두근두근 할 것 같은데 소감 먼저 한번 듣고 갈게요. 사실 강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제 결승까지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올라와서 너무 기쁘고요. 이제 올라온 김에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준호 선수까지 결승 진출한 선수가 이번 4강에 3대0, 3대0 지금 깔끔하게 올라왔습니다. 우리 결승전에서 맞붙게 될 최민호 선수에게 우리 한마디 한번 해볼까요? 사실 제가 결승에서 만나 국리르님을 결승에서 만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예, 만나게 돼서 제가 사실 좀 쉽게 생각했던 상대거든요. 예, 그런데 아니, 농담이고요. 그 올라오신 거 보니까 너무 잘하셔갖고 긴장도 많이 되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상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도발까지 하는 멋진 자신감 넘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승전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마지막으로 들을게요. 예. 기왕 올라온 거 우승 한번 해봐야죠. 네, 우승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결승 무대에서도 멋진 플레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박준호 선수로 함께해서 결승전 합류로 결승 대진이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대진표 살펴보고 가실까요? 네, 빈틈없는 경기력으로 가장 먼저 결승전에 안착한 최민호 선수 그리고 뛰어난 두뇌 플레이 지략가 박준호 선수 이 두 선수가 마비노기 듀얼 왕중왕전의 결승 무대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우승을 향한 두 선수의 고군분투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는 이준혁, 박진홍의 3, 4위전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쉽게 결승 문턱에서 좌절했지만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해주시고요. 두 선수의 매치가 잠시 후에 시작됩니다.